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은 다리에 힘을 빼고 좌우 앞 뒤로 흔들어 보겠습니다. 이 정도 기술까지 할 정도면 1회전 1도약이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. 설명을 최대한 적게 할 테니 영상을 볼 때 내가 줄을 잡았다고 상상하며 보도록 합니다. 먼저 앞 흔들어 뛰기입니다. 킥스텝이라고도 하며 한 번 회전에 다리를 올렸다, 한 번 회전에 다리를 내리며 가볍게 차줍니다. 다음은 옆 흔들어 뛰기입니다. 사이드 스텝이라고도 하며 줄이 지나간 후에 다리를 벌리는 연습을 합니다. 줄이 내 몸을 통과한 후에 다리를 벌려주는 것에 집중하세요. 앞 흔들어 뛰기와 옆 흔들어 뛰기를 2도약으로 응용하여 연습해 보세요. 오늘 배운 흔들어 뛰기 기술들을 연습해 보세요.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